안녕하세요. 수상전일 종합연습 문제 7번째 수업입니다. 백세모로 둔 장면입니다. 그게 다음 수는 어딜까요? 백세모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돌을 잡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한격이죠. 100을 잡더라도 다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5문제입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100이 이렇게 떠왔네요. 그러면 바로 이세 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단수를 치고요. 1번. 자, 102번 떴을 때 이때 잘해야 됩니다. 이때 단수 치시면 안 돼요. 바로 이게 한번 먹여치는 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3번에 두고요. 자, 잡겠죠? 자, 그 다음에 단수를 치면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지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활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돌을 잡아야 되는데요. 계속 단수를 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이렇게 단수를 치면 되겠네요. 1번, 102번에 두면 예, 3으로 이렇게 두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죠. 자, 이렇게 둔 장면입니다. 이 돌이 달아날 시간은 없어요. 그죠? 바로 이것이 단수되면서 위험해지기 때문에 바로 단수 치는 수가 중요합니다. 1번에 단수를 치고요. 102번에 둘때 다시 단수를 쳐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세모로 둔 장면에서 활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백을 잡아야 돼요. 이 돌만 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바로 이곳에 먹이치는 수가 보이나요?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에 두고요. 102번에 둘때 단수를 쳐서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지금도 활로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백을 잡아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자, 지금도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중요한데요. 1번에 두고요. 102번에 떴을 때 단수를 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잡을 수 있죠. 지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아, 활로는 두 개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백세 점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쓰는 수법이 바로 이곳에 집어넣는 수법이죠. 자, 1번, 2번에 두면 다시 단수 쳐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지금도 이백두 점을 잡으면 되죠. 네, 그렇다면 바로 이곳에 먹여치시면 되겠네요. 네,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백이 이렇게 먹여친 장면이네요. 그죠? 이럴 때 바로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단수치고 들어가시면 돼요. 1번에 두면 백이 둘때 다시 한번 거기 먹여치면 백을 잡을 수 있겠네요. 지금도 백이 이곳을 막아서 잡자고 합니다. 그러면 자 지금은 빨리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쓰는 수법이 뭡니까?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을 하나 집어넣어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에 둘때 단수치면 죽이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이 단수가 됐네요. 자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지금 이 흙이 예, 활로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백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달아날 시간은 없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됩니다. 1번, 102번에 둘때 다시 단수를 치면 되겠죠. 단수 치면 이어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활로가 두 개밖에 없네요. 그렇지만 이백세 점을 잡을 수 있죠. 어떻게 합니까? 네, 바로 이곳에 1번에 먹여치시면 됩니다. 1번, 2번에 둘때 다시 한번 이곳에 집어넣으면 되죠. 자,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자, 지금도 활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00을 잡아야 되겠죠? 바로 이곳에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1번에 두고요. 102번에 둘때 다시 단수를 치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지금 문제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단수가 된 장면입니다. 자, 이럴 때는, 먼저 단수를 하나 치면 되겠죠. 1번에 단수를 치시고요. 102번에 둘 때, 다시 한번 단수 치면 되죠? 단수 치면 이었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도 활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백세 점을 잡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러면 바로 이곳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네, 2번에 둘때 단수 치면 되죠? 자, 백이 세모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자, 이 돌을 잡자고 하네요. 자, 그렇지만 살아가는 수가 있죠? 네, 바로 이두 점. 이두 점을 잡으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 수법이 있겠죠. 1번에 집어넣고요. 102번에 둘때 단수 치면 이어도 단수죠. 자,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네, 지금도 이렇게 둔 장면에서
이곳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곳에 1번에 두고요. 102번에 둘때 단수를 치면 되죠. 그러면 잡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103호로 뚱 장면이죠. 자, 이때 한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 그냥 다음 차선은 못 이기겠죠. 그래서 바로 이것에 먹여치는 수가 한 수가 중요하죠. 1번에 두고 102번에 둘때 단수 치면 이길 수 있죠. 이었더라도 다음 치면 됩니다. 예, 지금도 세모로 떴네요. 자, 이렇게 할록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할로를 줄이는 방법은 바로 이곳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1번에 두고요. 102번에 두었을 때 바로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3번, 4번에 두더라도 예, 단수 치면 이길 수 있죠. 이렇게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할로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러면 이 돌을 꼭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다면 어딥니까? 네, 바로 이곳이겠죠. 이곳에 1번, 102번에 둘때 단수 치면 되죠. 단수. 있더라도 다시 한번 막으면 9배밖에 없지요. 네, 잡을 수 있습니다. 샘으로 둔 장면입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럴 때는 그냥 따라 내려가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1번에 두고요. 네, 그럼 100이 이렇게 단수 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오더라도 다시 따라 내려가면 단수 칠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이쪽도 저쪽도. 그래서 이길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단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시간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시 한번 단수 치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1번, 102번에 떴을 때 다시 한번 단수 치면 되죠. 이렇게 단수 치면 잡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샘으로 떴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이두 점을 꼭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 집어넣는 수가 있죠. 1번, 2번에 뜰때 다시 한번 단수 치면 됩니다. 이때라도 다음 차 잡을 수 있죠. 재물로 떴습니다. 이 백도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문제는 이 백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실수하면 안 되는데요. 무심코 이 모양에서 이렇게 먹여치면 곤란하겠습니다. 1번으로. 예, 이렇게 떠버리면 백이 2번에 뜨고 나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이쪽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예, 102 이곳을 이어버립니다. 네, 이렇게 되면 흙만 죽어버렸죠. 예, 굉장히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바로 그냥 단수 치는 수가 좋아요. 이럴 때는 단수 2번에 있더라도 이렇게 단수 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곳에 집어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번에 두시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2번 뜰때 잡으시면 되죠. 지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활로가 두 개, 세 개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천천히 풀으라고 했죠? 바로 1번에 내려가시면 됩니다. 102번에 두더라도 단수 치면 수상전에서 이길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 수상전일 종합연습 문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